이게 바로 우리의 국악이고 우리 한국의 예술이고 혼입니다. 국악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국악으로, 이 국악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도 있고 마음을 이렇게 건드는 이런 그 중요한 한 부분의 우리 국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없는 우리 국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악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받쳐주셔야 많은 후배들이 앞으로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다음에는 지금 미량 아리랑인가? 네, 아리랑. 미량 아리랑이죠? 아리랑 영곡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영곡이죠? 네. 여러분들 아리랑 잘 아시죠? 네. 저 우리 그 이순은 선생님이 우리 지금 경기문예분과 부위원장님이신데 아마 그 제자님들이랑 같이 반쯤 연습을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배우시면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한 번쯤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자라서 다 일들을 하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세월이 막 요새는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노는 시간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신다 가면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항상 말씀해 주세요. 네.